순천경찰서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한 조폭 수사팀장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해 물의를 빚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은 허술했고 인사위원회 추천 심사 역시 매우 부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특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의 평가표입니다. 공적 중요도와 역량 등 범인 검거와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징계성 인사 등을 반영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피평가자가 제출한 공정만 심사할 뿐 징계성 인사 등 잘못에 대한 평가는 아예 배제했습니다. 조폭 두목과 수개월 동안 개모임을 해 징계성 정보와 경고 조치를 받았던 박모 경위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특징은 그 사람의 공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뭐 평소 소맥이나 그런 것들은 배려가 된다고 봐야죠. 송반망이 감찰도 문제입니다. 박 경위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은 대상은 박 경위와 조폭 두목, 계모임 총무 등 3명에 불과합니다. 향응 수수나 수사 개입 여부를 살피기 위한 조폭 전담팀 팀원이나 제3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승계된 생각을 또 이제 대를할 부분이 있어서 해서 그 부분은 단도적인 조사로 통했습니다. 동료나 간부가 특진 심사를 하는 순천경찰서의 현행 심사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